안녕하세요. 차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의대 모두 합격한 박예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썼던 학교들 중에, 수시로 썼던 학교들 중에 단 하나도 안정은 없었어요. 거의 다 상향이었는데, 진짜 딱 붙는 걸 보고 나서는 이게 전산에 오류가 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얼떨떨했고, 사실 아직도 그걸 잘 믿기진 않는데, 진짜 그걸 딱 봤을 때는 너무 행복했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힘들었던 게 전혀 생각이 안날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로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썼던 학교들의 공통점이 이제 수학 비중이 40%가 넘어가는 학교들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제일 내신이 잘 나왔던 것도 수학이었고, 수능 공부보다 내신 공부에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학 인강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수능만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하는데, 세븐에듀에서는 내신 특화형으로, 특히 타임어택이 심한 내신에서는 산출풀이법이라는, 저도 그런 걸로 입문을 했었고, 저는 그렇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모두에 초점을 맞춰서 대비를 할수 있게 해줬던 세븐에듀가 제일 큰 장점이 있었다 생각을 했고, 또한번 구매를 해두면 3년 내내 들을 수 있는 3년 올패스라는 강점도 너무 저한테 크게 다가와서 난 정말 고민 없이 선택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개념 교재인 마흑엘로시는 일단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전혀 책에다가 풀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그것도 강조를 해주셨고, 아예 백지를 준비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제가 풀어본 후에, 강의를 수강한 후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또다시 백지에다 하고, 제가 마지막에 최종 정리된 거를 책에다 적는 식으로 해서 총 3번의 회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 점수는 항상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양치기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최대한 많은 문제집을 끝내려고 하고, 틀린 문제만 적당히 오답노트에서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좀 파고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문제를 하나 만들었을 때도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파고들다 보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이 문제 내신 분이 왜 이렇게 냈는지를 알겠다라는 게 어느 순간 머리에 박힐 때가 오거든요. 저는 그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완벽하게 파고드는 걸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좀 간절해질수록 힘이 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란 생각을 버리고 내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화면 속에서만 보던 분이 제 앞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차기 선생님의 강의는 최고의 전달력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다른 강사님을 볼 때는 거의 1.8배속, 2배속 이런 식으로 강의를 보는데, 제가 세븐에듀를 추천해주고 차기 선생님 강의를 보게 했을 때는 거의 한 1.2를 넘어간 속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선생님의 강의가 느린 속도에서도 재밌고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되게 좀 웃기게 재밌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는 그러한 강렬한 전달력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